택배요? 응? 갑자기 웬 택배지? 아이 깜짝이야! 이 택기 왜 이렇게 늦게 열어주는 거야? 동물시장에 팔려가는 줄 알았잖아. 아니 무슨 소리야? 아니 그것보다 왜 택배에 들어있는 거야? 흐흐 그것엔 엄청나게 대단한 이유가 숨겨져 있지. 들으면 후회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타키요. 아이 포 무기 잡지 말고 말해줘. 바로 타키네 집이 어디인지 까먹어서 일단. 어? 택기 포? 아니 설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받는 사람의 타키라고 써서 우리 집까지 온 거야? 오 맨날 마크에서만 만나니까 집 주소는 얌얌 까먹어버린 것이다. 하긴 그럴 수 있지. 아니 그럼 하루 종일 택배 상자 안에 있었던 거야? 맞아 하루 종일 어딜로 옮겨지고 던져지고 하다가 겨우 도착했다고. 그러면 택기 다 배고파 밥 줘. 아니 근데 그럼 택시기사님한테 타키네 집으로 가주세요 하면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? 택기 포? 됐고 택기 나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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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택기 먹을 거 없어? 택기 택기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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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아니 택기, 우리 집에 왜 온 거야? 택기. 그냥 밥 먹으러 온 거냐고. 에헤이 택기 이 손님은 왕이다. 못 들었어? 어서 먹을 걸 대령하도록 하여라. 예 피아. 하지만 저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사옵니다. 아 오 그런가? 그러면 짐도 어쩔 수 없지. 어? 웬일로 순순히 물러나십니까? 아껴놨던 야생의 맛 고무장갑이나 씹는 수밖에. 그걸 왜 아껴두냐고. 택기 포? 히히 속았어? 사실은 오징어였습니다. 오랜만에 타키네 왔는데 빈손으로 왔겠느냐고.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꺼내줄게. 아니 헷갈리게 하지 마 포. 자 그럼 오징어를 구워볼... 헐. 어? 무슨 일이야? 택기 응? 실수로 진짜 고무장갑을 가져와버렸어. 그걸 왜 헷갈리냐고. 어쩔 수 없지. 이거 밥만 먹고 타키 줄게. 아니 됐거든 포나 먹어. 택기 포? 어쩔 수 없지. 아껴 먹으려 했던 콜라라도 줄게. 이 탄산맛. 자 그럼 나도 아껴 먹으려고 했던 걸 또 하나 꺼내주도록 하지. 뭔데? 혹시 이번에 수세미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? 예 아니거든. 우리 집 앞 슈퍼에서 산 거거든. 슈퍼에서도 수세미 파니까 한심할 수가 없네. 이 사온 것도 콜라도 다키한테 하나도 안 줄 거야. 아니, 콜라는 내가 준 것입니다만. 이 콜라도 멘토스도 나 혼자 다 먹어볼 거야. 어 잠깐 콜라랑 멘토스는 폭발.